안녕하세요. 이형숙입니다.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실기 기본서의 핵심 이론의 파트 1의 섹션 4 라우터와 스위치 공통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이틀에 라우터와 스위치 공통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좀 의아해 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이해를 하시려면 실제 기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 섹션 4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명령어 위주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 나오는 라우터와 스위치의 공통으로 라우터와 스위치의 기본 설정과 관계되는 내용들을 명령어 기반으로 배울 내용, 이 내용인데요. 잠시 이제 살펴보자면 기출문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기출문제 유형은 여러 가지예요. 자, 여러분들 그 실기 기본서에는 14개의 종류의 기출문제가 있는데 모두 다 실습을 해보시고 공통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오늘 라우터의 호스트 네임을 바꾸시게 될 거예요. 자, 토폴로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토폴로지가 뭐냐면은 네트워크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게 토폴로지인데요. 여기 나타낸 게 보시면 요거 라우터고요. 요건 스위치고요. 이건 단말 장치, 이적 PC인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호스트 네임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라우터에 들어가서 입력하시고 스위치에 들어가서 입력하시고 각 호스트 입력하는 작업을 거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내용의 기본 설정에 보시면 IP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지에도 적어 놓으셔야 되고요. 적어 놓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절대로 머릿속으로 하신다든가 외워서 하신다든가 하시는 방법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서브네팅 문제 작업 내용의 나의 서브네팅 문제를 참고하셔서 정확한 IP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섹션 3에서 서브네팅에서 다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섹션에서 다루시게 될 게 라우터와 스위치 설정인데요. 기본 설정, 패스워드, 텔넷, 그리고 그 원격 접속할 때의 조건 사항들을 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지 않을까 또는 어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VLAN 설정 부분인데요. 이것도 기출문제 다루면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기에 작업 내용에 나와 있는 기본 설정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저랑 섹션 4에서 다루시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라우터의 그 기본 설정을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라우터를 처음 오픈을 했을 때 패킷트레이서에서 반드시 이제 클릭하셔야 될 부분은 CLI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CLI를 클릭하시면 라우터를 처음 켰을 때는 그 이름이 기본적으로 라우터라고 지칭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변경하는 작업을 배우시게 될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모드라고 하는데요. 여기 꺽쇠 표시가 있죠. 라우터에서 꺽쇠 표시라고 되어 있으면 enable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샵 모양이 나옵니다. 관리자 모드라고 그러고요. 여기서는 라우터에 실제 네트워크에서 적용되는 IP라든가 라우팅 프로토콜, VLAN 설정 뭐 등등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관련된 설정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 프리빌리지 모드, 즉 관리자 요 모드에서는요. 이미 설정된 내용을 확인할 때 show라는 명령어와 동반해서 확인할 때라든가 기존 설정되어 있는 내용을 외부로 백업 받을 때 copy라는 명령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쓰고요. conf-t 하고 들어가시면 config 모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IP나 라우팅 프로토콜 등등을 설정하게 되고요. 인터페이스를 설정하고 싶으시면 인터페이스라는 명령어를 쓰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if 모드로 바뀌죠. 모드가 if 모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여기서 한 칸을 빠져나가고 싶으면 EXIT라고 하시면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번에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정하고 싶으면 라우터 머리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자, 이때는 라우팅 프로토콜 모드는 보시면 라우터라는 모드를 갖고 있어요. if 모드, 라우트 모드 전부 다 상세 모드라서 스페시픽 모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빠져나가고 싶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트롤 그 EXIT를 하면 한 칸씩 빠져나가고요. 컨트롤 Z를 누르면 한꺼번에 플리지빌리티 모드로 나갑니다. 자, 컨트롤 Z는 주로 언제 사용하시면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하실 때 중간중간에 하시고 나서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저장을 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뭐 프로그램이 닫힌다던가 뭐 그건 여러분 뭐알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하시다가 한 설정이 끝나면 나오셔서 이렇게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라우터를 껐다가 다시 한번 부팅하고 CLI 모드로 들어가면 현재 지금 샵 모양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현재 라우터에 있는 운영체제 iOS를 램에 압축을 풀고 있는 과정인데요. 자,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즉 스타터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없다면은 처음에 이렇게 대화용으로 진행하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봅니다. 이때는 그냥 노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주어진 대로 여러분들 왼쪽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처음에 호스트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일단 유저 모드에서 enable하고 치고 들어가셔서 privilege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설정할 때 comfy 하셔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 이름 바꿔보겠습니다. 출제 문제 유형 2번을 예제로 한번 바꿔볼 텐데, 주어진 토폴로지를 참고해서 라우터 0와 라우터 1을 각각 R1과 R2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어진 예제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미 여러분의 설명을 위해서 그 예제 파일을 오픈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예제 파일이 이런 토폴로지인데요. 지금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라우터 0와 라우터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토폴로지에 적혀 있는 이 이름을 R1과 R2로 이름을 정의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장비 안에의 이름을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라우터를 클릭하시면 아까 이제 컴프티까지 했죠. 여기서 R1 장비, 라우터 0 장비니까 호스트 네임 치시고 R1이라고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컨트롤 Z 해서요. 자, 쇼, 런 하시면 지금 램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방금 설정을 변경한 R1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걸 저장하지 않으시면 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장하지 않고 재부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릴로드라는 명령으로 깜빡하고 저장을 해놓지 않으면 재부팅을 했을 경우에 아까 제가 설정한 명령어가 지원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보시면 지금 노라고 또 치고 들어가죠. 입력을 하고 들어가면 아까 설정 변경을 했던 그 호스트 네임 아론이라는 말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데 바뀌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설정하시고 반드시 저장을 해두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험이 있으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comfy 하셔서 호스트 네임 R1 해서 바꾸겠습니다. 자, 컨트롤 Z 해서 저장할 때는 copy, running configuration을 startup config으로 바꾸겠다. 자, from to의 관계입니다. 그럼 다음에 한번 설정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한번 보세요. show run이라고 하면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불어 쇼 스타터 컨피그레이션이라고도 해서 스타터 컨피그레이션 파일은 NVRAM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인데 장비가 오프되어 있다 다시 온이 되더라도 이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한번 지금 장비를 잠시 다시 리로드를 저장을 했죠? 저장을 하고 리로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 과정이 기니까 여기 문제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자, 풀이 방법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고 설정하는 대로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시게 될 경우, 동영상을 안 보시고 공부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출제 유형이 있고요. 출제 유형 다음에는 반드시 그 출제 유형에 나와 있는 문제를 설명한 이렇게 설정하는 예제가 책에 기술이 되어 있으니 룸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다 부팅이 됐을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장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R1도 바꿨고요. 반드시 커피 러닝 컨피그레이션, 스타터 컨피그레이션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R2도 여러분들 설정을 변경을 하라고 했으니까 토폴로지 오픈하신 거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죠? 들어가셔서 enable라고 치셔도 되고요. 또 ENA만 치셔도 됩니다. comfort 해서 호스트네임 R2라고 치시면 컨트롤 Z 하셔서 확인하신 거 쇼런을 하면은 여기 변경되어 있는 게 나타나고요. 자, 스타터 컨피그레이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is not present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명령을 써주지 않아서 그렇죠. 카피를 하셔서 반드시 재부팅이 되거나 시스템이 본인이 원하지 않게 종료가 됐을 때 반드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show startup configuration 하면 설정된 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출제 유형 1번 호스트 네임 설정하는 거는 모두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번째 이제 들어 자, 지금까지 설정을 다 하고 나서요. 토폴로지를 살펴보면 장비 안에 실제 이름은 R1, R2로 바뀌었으나 패킷 트레이스에 있는 토폴로지에 나와 있는 이름은 바뀌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채점에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주셔야 되는데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탭에 컨피그라는 탭이 있습니다. 컨피그 탭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자, 라우터 제로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R1이라고 바꿔주시면 토폴로지 상에서도 R1이라고 변경이 됩니다. 자, 변경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서 컨피그 모드에서 디스플레이 네임에 R2라고 바꿔주시면 토폴로지 상에서 R2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될 거는 IP 어드레스 설정인데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 할 거는 아까 토폴로지에서 저기 조금 화면을 조금 키워 보겠습니다. 토폴로지에서 여기 보시면 라우터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라우터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접속점인데 외부랑 장비랑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그리고 또 다른 라우터와 연결된 이 부분. 자, 라우터는 IP를 가지고 정보를 전송하고 필터링하고 하는 L3 장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터페이스에 IP가 존재해야만 통신이 가능해요. 뭐 고급 설정에는 IP 언넘버라는 것도 사용하나 실제 실무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패킷 트레이서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IP 설정을 지금부터 한번 다뤄볼 텐데요.
자, 보시면 여기 라우터와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는 이더넷 장비, 랜 장비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RJ45잭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얘랑 연결되어 있는 이쪽 포트도 당연히 RJ45 이더넷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라우터는 이더넷 인터페이스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라우터와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이렇게 이런 거는 똑같은 기호예요. 우리가 안전판 기호가 있듯이 장비 토폴로지 그림을 그린 데도 기호가 정해져 있거든요. 자, 라우터와 이렇게 V.35 케이블로 연결된 요 인터페이스는 웬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고요. 이게 장비와 장비가 케이블로 직접 연결될 수도 있고요. 현장에 가시면 이렇게 망으로 여기는 뭐 서비스 프로바이드가 중간에 본사, 지사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 회사 내부라면은 그냥 바로 장비 여기 사이와 장비 사이에도 V.35 케이블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IP 어드레스 설정을 할 건데요. 말씀드리지만 IP 어드레스 내에서 설정하실 때 보시면 주어진 토폴로지 IP 어드레스 설정 정보를 참조하여 R1과 R2의 IP 어드레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는 토폴로지 자체에 이렇게 장비 밑에 IP가 모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것을 보고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얘의 서브넷 마스크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험지에 뭐라고 적혀 있을지는 알수 없으나,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지를 보시고 설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여기 64점대 네트워크이고요. 여기는 65점대 네트워크이고, 여기 66점대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63점대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라우터에 해당하는 이 인터페이스 안에 네트워크 아이디가 무려 4개나 있으니까, VLAN 설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꼭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R1에는 인터페이스가 두개 있어요. 그러니까 시리얼 0/2/0에다가 204.200.7.2라는 시리얼 웬 인터페이스 IP를 하나 넣어야 되고요. 또 R1에는 여기 랜 인터페이스 쪽에 패스트 이더넷 0/0에는 168.126.63.1에 서브넷 마스크가 24가 되도록 여러분들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설정 과정이 지금 화면 아랫단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같이 일단 먼저 랜 인터페이스부터 설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터로 클릭하고 들어가셔서요. CLI 모드 들어가셔야겠죠. 들어가셔서 이네이블 하시고 컴포티 하시고요. 자, 인터페이스 토폴로지에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패스트 이더넷 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토폴로지에 0/0이라고 되어 있는지 0/1이라고 되어 있는지 이 부분 배점이 높으니까 실수 없이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믿고. 케이블링은 이미 다 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지만 연결성 유무도 다 설정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패스트 이드는 0/0이고요. IP는 토폴로지에 주어진 대로 IP 어드레스라는 명령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168.126.63.1 서브넷 마스크가 24입니다. 프리픽스 값이. 그러니까 255. 그리고 24비트만큼 1을 채워야 되니까요. 255.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패킷 트레이스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라우터는 모든 인터페이스가 전류가 통과되지 않는 셧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L3 값을 입력하고 나서 동작이 되도록 노숏이라는 명령으로 노숏다운이라는 명령으로 설정되어 있는 모든 값들이 앞으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상대방 장비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레이어 1 값을 살려주셔야 돼요. 자, 레이어 1이 살아났다, 설정이 제대로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뭐냐면 앞에 퍼센트 기호가 여러분이 설정한 이렇게 라우터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뭐 이건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는데 Change State to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L2 계층까지 이제 살아난 거죠. 그걸 확인하는 명령어는 Ctrl Z 하셔서 Show IP Interface Brief라고 치시면 해당하는 장비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설정 값이라든가 상태 값이 나타나는데요. 제대로 설정이 되었다면 Fastidn의 00에 IP 값 나오죠. 그리고 up. 그러니까 제대로 케이블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패킷 트레이서에서는 이렇게 제대로 설정이 되면 녹색 불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IP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show IP interface brief란 명령을 사용하시거나 방금 입력하신 show interface show interface fa0/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해당하는 인터페이스 방금 입력하신 곳의 IP 값이 168.126.63.1.24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늘 말씀드렸지만 다 하시고 나면 copy run start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설정하실 게 라우터에 웬 인터페이스 설정을 들어. 자, 웬 인터페이스 들어가기 전에 아까 디렉션에서 문제가 R2도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되니까요. CLI 들어가셔서 enable comfy interface FA 토플로지에 주어진 데 토플로지를 보고하셔야 됩니다. fast ethernet 0/0 엔터 치시고 IP address 하셔서 IP address 하셔서 주어진 게 203.16.8.1 255.255죠. 프리픽스가 24니까요. 그다음에 255.0 이렇게 치시고 노 셧다운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라는 명령으로 확인하시면 방금 입력하신 IP가 203.116.8.1 어법이 되어 있고요. 한번더 서버넷 마스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싶다면 show IP 인터페이스라고 하셔서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이제 웬 인터페이스를 설정할 건데요. 지금 네, 공교롭게도 토플로지에는 참 여기 웬 인터페이스에 서브넷 마스크 정보가 없어요. 아마 그 미스프린트인 것 같고요. 여기 그 교재대로 한다면은 슬래시 24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지금 토플로지의 전체 다 24이에요. 별다른 서브네팅을 하지 않았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네요. 좀 이거는 뭐 예제 문제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모두 다 24, 프리픽스 24로 적용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들어갈 건데요. 클릭하셔서 CLI 들어가셔서 라우터 1의 시리얼 인터페이스잖아요. 토폴로지를 보시면 인터페이스 시리얼 0/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P 어드레스 하셔서 204.200.7.2 주시고 슬래시 24를 25.25.0 주시고 노 셧다운이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 원래 이 시리얼 구간 DT, DCE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에서 간혹 DTE 부분과 DCE 부분을 구별해서 DCE 부분에는 클락 레이스 값을 조정하라는 기출 문제도 있으니 기출 문제를 다루실 때 말씀을 드리고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 보통 시스코 장비의 2811번 장비는 클락 레이스를 오토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자동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 없이 통신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자, 노 셧다운을 했으나 이렇게 녹색 불이 바뀌지 않은 이유는 아직 상대방의 R2 장비도 설정을 하지 않았죠. 여기는 전류가 흐르는 상태지만 여기는 아직 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태니까 여기를 온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R2도 토폴로지에 주어진 대로 설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Comfy 하시고 인터페이스 시리얼 0/2/0 하셔서 IP 어드레스 204.200.7.1에 255.255.0 지금 노 셧다운
다운이라고 치시면 자 링크가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브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 장비에서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브이라는 명령으로 확인하셔야 자 인터페이스 설정에서 반드시 다 하고 나서요. IP가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케이블링 상태가 레이어 1, 2 값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카피, 러닝 컨피그를 스타트, 램에 있는 걸 NVRAM으로 복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별말이 없더라도요, 이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끔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은 아니고요, 국제 자격증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거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유무도 캡처를 해서 당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 엔지니어의 기본 자세이거든요. 자, 다음에 이제 라우터의 인터페이스 설정이 모두 끝났으니 다음은 스위치 장비의 설정인데요. 스위치를 이제 IP를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스위치 IP는 보통 그 L2 장비이기 때문에 스위치는 원래 IP가 입력이 되어 인터페이스에는 IP를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겠어요? FA0/1에다가 IP 어드레스 하셔서 아무 IP나 입력을 해 보도록 하죠. 입력이 IP 어드레스란 명령어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현재 IP라는 것까지 뒤에는 명령어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삭감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위치에도 다 설정하고 원격에서 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IP는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게 관리용 IP, 매니저먼트 할때 사용하는 IP입니다. 즉,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지금 부산 출장 중이고요. 회사 장비 스위치는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오류가 발생했으면 원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스위치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텔넷 설정을 하고 IP를 좀 입력을 해 놓으셔야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매니지먼트 VLAN 설정은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설정하시기 전에요.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모든 스위치에는 VLAN을 설정하지 않으면 VLAN 1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별다른 문제지에 기출 문제 별 문제가 없다면 여기에다 매니지먼트 IP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제 여기도 기출 문제 유형에 가고 계시는 교재에 보시면 주어진 토폴로지를 참고하여 스위치 1의 관리 IP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폴로지를 다시 한번 오픈을 해보면 스위치의 IP를 설정하는 게이 부분만 되어 있네, 그죠? 스위치 제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의 관리용 IP를 여기는 별말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주어진 토폴로지대로 설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가서 매니저먼트 IP를 설정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인터페이스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서요. 인터페이스 하시고 VLAN 1 하시면 VLAN 1에 if 모드가 나오죠. 인터페이스 모드에서 자 토폴로지에 주어진 IP가 168.126.67.1에 24입니다. 그걸 입력해 보겠습니다. IP 똑같아요. 어드레스 168.126.67.1에 255.255.255.0 반드시 노셧다운 해주셔야 됩니다. 숏다운을 하시면 자 쇼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하시면 아까 VLAN에 IP가 없었던 게 IP가 할당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반드시 해주셔야 될게 카피 런 스타트 컨피그레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스위치에 관리용 IP 자 이제 그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의 IP랑 스위치의 매니저먼트 IP 모두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까지 설정을 하시면 토폴로지에 패킷 트레이서에서 제공하는 신호 감지 이제 녹색불 그린 모양 나오죠? 동작 가능하다라는 뜻인데요. 이제 토폴로지에서 이제 IP 지금 현재까지 계속 IP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IP 설정하지 않은 곳이 어디냐면 예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예 시리얼 인터페이스 설정했고 패스트 이든에 설정을 했고 여기 매니지먼트 IP 설정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이제 뭐죠? 단말 장치. 단말 장치는 PC가 될 수도 있고요. 또 CPU가 이렇게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이 단말 장치에 IP를 설정을 하는데 토폴로지에 이렇게 IP가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고정적인 IP, 정적 IP를 할당하라라는 말이고요. 또한 다른 기출 문제에는 IP가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않고 IP를 할당하는 동적 IP를 할당하는 서버 쪽에서 IP를 받아오도록 하는 설정 방법이 있는데 현재 이 토플로지는 일단 정적 IP 설정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적 IP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를 토플로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교재 그대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테요. PC 제로를 클릭을 하시면 위에 Config 탭이 있고 데스크탑 탭이 있어요. 데스크탑 탭에 IP Configur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Static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플로지에 이렇게 IP가 고정으로 딱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단말 장치에 데스크탑에 들어가셔가지고요. IP Configuration Static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정을 하시면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PC 제로의 IP가 토플로지대로 한다면 168.126.64.2가 되고요. 서브넷 마스크는 24니까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서브넷 마스크가 분명히 24인데 서브넷 마스크가 24인데 지금 자동으로 뭐가 입력됐어요? 0.0이 입력됐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대로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168이 B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브네팅 할때 설명을 드렸지만 그 IP에 뭐뭐.뭐뭐.뭐뭐.뭐뭐에서 국제표준기구에 제일 앞에 8개의 비트의 값을 보고 A 클래스면은 슬래시 8 값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B 클래스이면 만일에 앞에 입력값이 B 클래스이면은 슬래시 16 값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C 클래스이면 슬래시 24가 보통 자동으로 입력돼 슬래시 8이 입력된다는 것은 서버넷 마스크가 255.0.0.0이 입력됐다는 거고요. B 클래스일 경우에는 255.255.0.0 즉 16비트만큼 이를 채운 거고 C 클래스인 경우에는 255.255.255.0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지금 원래 B 클래스인데 호스트 필드를 빌려와서 24로 한거 보니까 서브네팅을 한 거네요. 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자동으로 입력되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항상 입력하시고 호스트 필드에 대부분 서브네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험 보실 때도. 그러니까 IP를 이렇게 입력하시고 서버넷 마스크는 반드시 토폴로지에 있는 값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자동으로 입력된 값이 만일에 255.255.0.0이라면 그대로 두시면 될 거고요. 지금 이 문제처럼 서로 상이하다면 반드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255.255.0 이렇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여기 나와 있네요. 126.64까지는 동일하죠. 디폴트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아이디가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잠깐 질문할까요? 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누구의 IP일까요? 64.1이면 누구의 IP인가요? 여기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네트워크가 바깥으로 나갈 때 사용하는 라우터의 여기 인터페이스에 168.126.64.1의 IP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입력한 적 없죠?
뒷단에서 배울 겁니다. 반드시 얘에도 또 디폴트 게이트웨이 IP가 65.1이에요. 그러면 얘의 디폴트 게이트웨이 위치도 여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서브네팅 할때 말씀드렸습니다. 얘의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66.1인데 위치가 여기에요. 꼭 알아두셔야 될건 라우터의 패스트 이더넷 인터페이스는 서브 인터페이스를 지정하셔서 해서 그 밑에 스위치가 연결된 경우에는요, 이렇게 IP를 여러 개를 줄수 있는 것 값을 지원합니다. 이건 반드시 밑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스위치가 없고 이렇게 컴퓨터가 허브 스위치가 아닌 레이어 1 장비가 연결되어 있으면 절대로 네트워크 ID 값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닫으시고요.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 커맨드 프롬프트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입력한 거 확인하는 것도 책에는 없지만 해보도록 하죠. 방금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는 게 IP 컨피그죠. 방금 입력한 내용이 PC1의 재미가 168.126.64.2 맞죠? 그리고 서버님 마스크는 255.255.0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68.126.64.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IP를 입력하시고 스태틱으로 입력하시고 저장하시고 런에 들어오셔서 IP 컨피그란 명령을 입력하시는 작업. 자, 앞으로는 IP 컨피거를 확인하는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PC 두 번째 PC 설정을 들어가겠습니다. 데스크탑에 IP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168.126.65.2라고 적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버 내 마스크는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255.255.255.0이라고 수정하시고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168.126.65.1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시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IP 컨피그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방금 여러분들이 입력한 IP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거는 서버 제로의 IP인데요. 얘도 데스크탑에 IP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셔서 마찬가지로 스태틱에 클릭하시고 168.126.66.2이고요. 서브넷 마스크 또 바꿔주셔야 됩니다. 서브네팅은 한 네트워크입니다. 168B 클래스거든요. 168.126.66.1. 자, IP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커맨드 프롬프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IP를 요 PC 데스크탑 들어가셔서요. IP 스테이틱으로 잡아주시고 토폴로지에 나와 있는 대로 203.16.9.2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서버넷 마스크는 자동으로, 왜냐면 203이 C클래스인데 C24가 맞죠?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203.116.9.1이네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여기도 IP 컨피그라고 확인하시고요. 자, 꼭 알아두셔야 될건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케이블링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IP가 다 입력된 상태에서는요. 네트워크 아이디가 같은 203.116.9.2와 203.116.9.1이 통신이 되어야 돼. 핑이 되어야 된다고요. 핑. 왜냐면 우리 라우터에서 아까 203.116.8.1을 입력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9.1이에요. 아, 이 말은 또 뭐죠? 9.1을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에도 차후에 VLAN을 하나 더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추가로 서브 인터페이스 잡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또 하겠습니다. 자, 이제 PC의 정적 IP 설정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라우터의 IP 정적 할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설정한 대로
노셧다운 IP 어드레스 입력하는 거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리얼 인터페이스 설정하시는 거, 스위치는 IP, 매니저먼트 IP 좀 전에 했던 복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동적 IP 할당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 눈으로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기존 설정을 바꾸시면 되고, 아니면 뭐 기출 문제를 불러 오셔가지고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동적 할당은 여기서 DHCP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DHCP 서버가 설정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IP를 자동으로 받아오게 되는데, 이건 차후에 뒤에서 DHCP 설정 섹션 9에서 설정을 다시 한번 해두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임의로 연습.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도 DHCP 설정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IP 어드레스는 다이나믹 호스터에서 받아오겠다라고 했고요. 컨트롤 프로토콜에서 받아오겠고, VLAN 1에도 마찬가지입니다. IP 어드레스에서 1234 번호를 주시는 게 아니라 DHCP라고 주시면 원격인 DHCP에서 IP를 받아오는 작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뒷단에 섹션 9에서 하고요. 자, 지금부터 또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라우터에 추가적인 설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배너 설정이라고 합니다. 배너가 어떤 설정인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배너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라우터나 스위치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명령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원격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텔넷 접근을 하기 이전에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현재 이 서버는 뭐 본사에 있는 서버이고 뭐 주의를 요한다 등등 경고 문자가 나오죠. 이렇게 외부에서 접속을 할 때 사용자에게 한번 워닝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배너 메시지인데요. 설정하는 방법은 이제 토폴로지 여기 이제 문제를 주어진 대로 한번 풀어볼 텐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주어졌냐면 출제 유형인데요. 배너 메시지를 Welcome to Router라고 하래요. R1에 들어가셔서. 그러면 그 풀이 과정이 여러분들 되어 있긴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 아까 R1에 들어가서 Welcome to Router라고 하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Configuration 모드를 들어가야 됩니다. Enable Compute 해서 배너 MOTD 하셔서 샵으로 시작하셔서요. Welcome to router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스트링도 있었죠. 시험 문제 이거 중요합니다. 분명히 메시지에 스트링이 있었습니다. 스트링도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트링 이렇게 입력을 했다 치고 참고 다시 입력을 하겠습니다. Welcome to router 하셨습니다. 닫고 이제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배너 문장 처음과 끝을 나타내는 샵을 끝내야 명령어 지원이 끝나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아까 같이 여기서 내가 뭐 다른 거를 하겠다, 뭐 다른 글자를 칠게요. 샵을 치지 않으면 어떠냐면 엔터 텍스트 메시지에서 엔터를 적용받는다. 반드시 끝에는 이걸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Z에서 실행 취소를 하겠습니다. 자, EXIT를 들어가시면 어떻게 나오죠? 장비 앞에 Welcome to Router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 또한 반드시 Copy Running Configuration을 스타트업 컴퓨터로 저장하셔야 재부팅 했을 때 지원이 됩니다. 자, 이제 배너 설정은, 자, 그 다음에 DNS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DNS 설정은 다름이 아니라 DNS에 관계돼서는 섹션 9에서 다시 할 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DNS 설정이 아니고
IP 대신에 그 이름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의 문자를 사용해서 적용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뜻인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IP 호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 설명을 잠깐만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 장비에서는 168.126.66.2라는 IP를 써야 될 곳에 그 IP 대신에 서버라고 단어를 넣어주시면 도메인 네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런 작업을 지금 기출 유형 문제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출제 유형 8번에 보시면 문제가 서버 제로 이 IP가 어떻게 되죠? 이 IP가 168.126.66.2인데요. 이거를 IP 대신에 서버라는 그 소문자 서버라는 것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DNS 이름을 로우 패킷 등을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 한번 해볼 텐데요. 예, 보시면 서버 바꿔놓으시면 됩니다. 잠시만 몇 가지만 구성을 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라운에서 DNS IP를 대신해서 DNS 즉 도메인 네임 이름을 사용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IP 호스트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우선 설정을 하기 이전에 핑해서 서버라는 도메인 이름을 존재하지 않잖아. 아직 만들기 전입니다. 입력을 했을 때 장비는 보통 일반적으로 서버라는 게 DNS 이름인 줄 알고 브로드캐스팅을 합니다. DNS 서버가 설정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기본 동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참 흐를 때까지 이런 트래픽이 흐르기 때문에 중간에 빠져나올 때는 장비에서 Ctrl Shift 6 X를 치시면 빠져나오고요. 자, 호스트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IP 호스트 서버라는 이름을 앞으로는 168.126.66.2 IP 대신에 사용하겠다. show host라고 치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핑해서 서버라 한번 쳐보겠습니다.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이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세요. 발생되지 않죠? 이거는 저기 핑 뭐와 동일하냐면 핑 신호, ICMP 패킷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물론 지금 IP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요, 핑 이거랑 동일합니다. 168.126.66.2. 자, 호스트 테이블은 일단 만들었고요. 좌우에 이제 모든 IP가 설정되고 난 다음에 핑 서버, 그러니까 핑 서버를 했을 경우나 핑해서 168.126.66.2를 했을 경우나 동일한 결과인 걸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 다음에 DNS 쪽으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좀 전에 제가 IP 호스트 테이블을 설정하기 이전에 핑이라고 입력을 하면 이 서버라는 글자는 해당하는 IP 대 서버라는 글자와 대응되는 IP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라우터나 스위치나 동일합니다. 트랜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DNS 서버가 해당 라우터 어느 인터페이스인지는 알수 없잖아요.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래서 브로드캐스터 트래픽을 보내서 DNS 서버 쪽으로 이 서버의 IP는 뭐니라고 물어보는 동작을 자동으로 하게 돼요. 근데 이 동작은 시간 이렇게 만일 해당하는 장비가 DNS 서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장비라면 굳이 이런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은 안 가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컴프티 하셔서 노 IP 도메인 룩업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핑에서 이렇게 문자 입력하면 DNS 쪽으로 쿼리를 질의어를 보내는 작업을 합니다. 중간에 빠져나오고 싶으면 Ctrl Shift 6 X. 자, 그런데 이 작업을 이제 노 IP 도메인 룩업을 하고 나서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때요? 아까는 분명히 DNS 서버저로 브로드캐스팅한 작업이었는데 no IP 도메인 룩업을 입력하고 나서는 그 작업이 되지 않습니다. DNS 쪽으로 쿼리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 그쪽 이제 또 작성을 했고요. 다음 섹션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10번을 오픈을 하시면 enable 패스워드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EXIT가 빠져나왔을 때 enable이라고 치면 비밀번호를 묻지 않지요. 이때 이제 enable 패스워드와 enable security라는 두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출제 유형 10번, 11번 둘다 한꺼번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R1에 프리빌리지 모드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운표를 빼고 마스터 느낌표 골뱅이 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show run을 한번 확인해서 현재 여기 enable 패스워드나 시큐리티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건 또한 더불어 enable 했을 때 그냥 들어온다는 거. 자 이제 enable 패스워드 해서 master 느낌표 골뱅이 샵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나서 확인할 때는 항상 show run을 합니다. 그러면 enable 패스워드는 어떤 명령어냐면 clear text예요. 그러니까 뒤에 내가 입력한 명령어가 설정 파일에 그대로 다 비추어집니다. 나중에 차후에 또 암호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enable secret은 어떤 게 있냐면 enable secret은 차이가 뭐냐면요. show running configuration을 했을 때 이제 나타나 이렇게 암호화돼서 나타나는 건데 한번 둘다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enable 패스워드 실정한 거 그대로 놔두고요. enable secret 명령을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enable secret 하셔가지고요. 똑같아요. 명령어는 master 느낌표. 아, 제가 요 명령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문자, M, 아니야, 대문자가 아니고, master까지만 입력할게요. 그래서 어떤 게 지원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EXIT, show run을 해볼게요. 차이가 뭐냐면, enable secret이라는 명령을 쓰시면, 입력한 비밀번호가 이렇게 자동으로 MD5 형식으로 암호화돼서 나타나 암호화되고요. enable password라고 치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문장이 그대로 보입니다. 자, 둘다 enable 했을 때 빠져나서 enable이라고 치면은 사용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 하나만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입력되어 있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두개다 입력이 되어 있다면은 패스워드의 값을 지원하진 않고요. 시크릿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지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여기서 master 안 보이시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 느낌표 그러면 물음표 얀 하시고 샵을 쳤습니다. 들어가지 않죠? 근데 master enable secret으로 설정한 거를 하면은 들어가집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enable password와 secret은 둘다 유저 모드에서 프리빌리지 모드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적용하는 거고요. enable 패스워드는 clear text 방식으로 패스워드가 지정되는 거고 enable secret은 encryption된 방식으로 지정됩니다. 패스워드라고 해서 그 텔레 패스워드, 콘솔 패스워드, 패스워드 뒤에 들어가는 모든 암호들은 클리어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쇼 러닝을 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게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명령어가 또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하기 전에 패스워드 설정 마저 하겠습니다. 콘솔로 접속했을 때도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접근해야 되는 경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라인 콘솔 제로 라인 번호 이름입니다. 패스워드 하시고 원하는 걸 넣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클리어 테스트 방식인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출제 유형 12번을 보시면 12번을 토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콘솔 패스워드를 마스터 느낌표로 하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1, 2, 3, 4로 하겠습니다. 컴포티 하셔서요. 라인 콘솔 제로 패스워드는 1, 2, 3, 4로 저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와서요. 쇼런을 해볼게요. 하면은 콘솔 설정은 전혀 안 했다는 얘기인데 패스워드가 그대로 클리어하게 보이죠. 그래서 콘솔로 접속했을 때 패스워드를 1, 2, 3, 4로 쓰겠다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콘솔 패스워드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자, 여러분 R2에도 이네블 패스워드와 이네블 시크릿 아이 콘솔 패스워드 세 개를 설정해 주시고요. 설정을 하시고 난 결과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쇼런을 해보시면 시크릿으로 설정된 건 암호화되어 있고요. 그 패스워드 뒤에 있는 글자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명령어의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별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기본적으로 쇼런을 하면 라우터는 디폴트 값이 노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패스워드란 명령으로 만든 그 클리어 텍스트를 인크립션, 즉 암호화하지 않겠다. 그 암호화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노를 없애고 나서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명령을 지원을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현재까지 입력되어 있는 모든 패스워드와 현재까지 입력된 모든 패스워드, 클리어 테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 평문자, 평문 암호, 평문 패스워드를 전부 다 암호화시킵니다. 더불어 앞으로 입력되는 평문에 패스워드도 자동으로 암호화됩니다. 단, 알아두셔야 될 건, 다시 노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고 한다고 해서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서비스를 노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명령을 쓴다고 해서 복원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쇼런을 하면 클리어 텍스트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라는 명령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하시면 쇼런을 해서 확인을 하시면 아까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되어 있는 부분 밑에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패스워드 뒤에 모든 비밀번호들이 암호화 되었습니다. 그죠? 암호화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만일에 여기서 노 서비스 컴프티 하시고요. 노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다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한번 암호화된 것은 복구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자, 카피, 런, 스타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 자, 다음은 텔넷하고 텔넷 패스워드 설정을 할 건데요. 자, 앞전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을 미리 설정해 둔 상태라서요. 원래 텔넷 패스워드도 평문이거든요. 네, 그런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패스워드가 그대로 마스터 느낌표 얀샵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인크립션 되어 있는 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많이 유념해 주셔야 될 건데요. 인원을 제어하기 위해서 라인 VTI 0, 4를 선언한다라는 뜻은 가상 라인이거든요. 라인 번호는 0부터 시작. 0, 1, 2, 3, 4. 총 5명. 즉, 무슨 말이냐면 해당하는 라우터 1에 라인 VT와의 텔넷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뜻인데요. 라인 VT와 0사를 했다면 외부에서 허가받은 사용자라면 접근을 누구든지 텔넷이라는 명령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몇 명만 5명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자, 이렇게 동작 중인데, 동작 중일 때 다른 데서 또 접근을 시도를 하면은 이미 5개가 다 사용 중이기 때문에, 얘는 접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9VTY라는 의미를 꼭좀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출유형 문제를 보시면, 라우터 R1에서 원격 접속할 수 있는 걸 5명으로 제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서 5명으로 제한한다 라고 했으니까 9VTY 하셔가지고 0, 1, 2, 3, 4 5개죠. 이게 5개, 라인 5개를 제공하는 거고요. 로그인 패스워드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패스워드라는 명령을 쓰셔서 이것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텔레 설정은 대점이 10점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자 수랑 패스워드 값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을 설정하라고 했는지 하지 말라고 했는지도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라우터 1에서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우터 1을 클릭하시고요. 자, 보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우터 1에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자, 일단 먼저 하기 전에 쇼런을 해보시면 제일 아랫단 라인 VTY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지요? 컴프티 하셔서 라인 VTY 04 5명입니다. 패스워드는 MASTER 하시고 느낌표 얀 하시고 주고 샵 하시면 됩니다. 자, 쇼러닝 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암호화되어 있죠? 왜냐면 아까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이란 명령어가 지원해 두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쓰지 않았다면 그대로 평문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텔넷에서도 패스워드 설정하는 방법을 지금 다루었고, 자, 다음은 이게 텔넷으로 접속이 되는 걸 확인하시고요. 접속을 할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묻지 않는 거. R2에도 제가 텔넷을 설정을 했습니다. 비밀번호 1, 2, 3, 4를 뒀고요. 자, R1에서요. 일단 R2 쪽으로 204.200.7.1이라고 해볼게요. 되죠? 자, 텔넷에서 들어갈게요. 204.200.7.1. 텔넷 접속이 되죠? 비밀번호 1, 2, 3, 4로 입력을 했습니다. 들어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을 기억 못하겠네요. 어쨌든 접속이 되면은 빠져나올 때 EXIT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들어갈 텐데요. 들어갈 때 텔넷을 들어갈 때 R2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R1 쪽으로. 그래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그 텔넷으로 접속할 때 입력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콘솔도 가능해요. 콘솔도 가능하고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란 명령으로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프리 방법 이제 보겠습니다. 콘솔 모드의 아이디 시스코와 패스워드를 전부 다 1, 2, 3, 4로 바꾸겠습니다. 설정을 한도 인정 후 로그인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R1, R2에서 R2에서요. 들어가서 되어 있는 대로 R2에 자, 여기 주어진 조건대로요. 입력을 하자면 자, R2에서요. 빠져나와서요. 이네이블하고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시면 그냥 들어가시는데 이제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라는 건데요. 사용하실 때는 유저네임 이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보통
다양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지원할 때는 보통 인증 서버를 따로 사용을 합니다만은 지금 장비에다 그냥 하겠습니다. 유저네임은 시스코 소문자 대 소문자 가립니다. 그죠? 시스코라고 했고 패스워드는 입력하기 편하다. 1234로 저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피 런 스타트를 하셔서 저장하시고요. EXIT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네이블 하고 들어갔죠? 자, 패스워드가 아까 master123 사용돼. 아, 지금 콘솔로 접속한 게 아니라서 지금 되진 않는데 콘솔 접속 환경으로 잠깐 바꾸겠습니다. 자, 원래 PC에다가 콘솔 포트에다가 라우더 콘솔 포트에 연결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뭐 여러 가지 터미널 에디터를 사용해서 접속할 수 있는데요. 패킷 트레이스라서 지금 체크가 잘안 되고 있지만 이제 콘솔 접속할 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R1에다가 설정을 하겠습니다. 시스코 그 빌보는 전 1234라고 할 거고요. 텔넷 접속할 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하도록, 즉 R1에서 자, 라인 있고 아 이걸 로그인 로컬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시면 앞으로 접근하실 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에 적혀 있는 대로요,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혼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R2에다 설정을 했는데요. 똑같이 어떤 명령을 입력을 했냐면, R2에서 아까 유저네임 패스워드 입력했죠? 위에 있는 거 하시고, 로그인 로컬을 입력한 상태에서 콘솔로 접속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콘솔 포트를 지금 연결한 상태고요. 들어가셔서 터미널 에디터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 이제 벌써 콘솔로 접속하니까 어떻게 유저네임을 물어보죠? CISCO 입력하시고 빌보는 저는 1234로 했습니다.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시면 이제 로그인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그렇게 텔넷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텔넷 접속을 가능하게 할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기출 문제 풀면서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TFTP 백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작업은 다른 게 아니라 보통 실무에서는 언제 사용되냐면 라우터의 운영 체제가 iOS죠. iOS를 업그레이드 할때 주로 많이 사용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iOS 버전이 12.2고, 내가 지금 적용할 iOS 버전이 13.1이라면 여기를 복사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 거를 어떻게 해야 돼? 기존 거를 백업을 받아 놓으셔야 되죠. 왜냐하면 혹시나 새로 올라간 내용이 운영체제가 iOS인데 얘가 제대로 동작 못하게 되면 다시 기존 거를 원래대로 돌려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TFTP 서버 설정 파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copy 그다음에 from to예요. running configuration에 있는 내용을 램에 있는 내용을 TFTP 서버로 복사해서 옮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명령어를 한번 실습해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파일을 좀더 바꿔서 실습하겠습니다. 네, 조금 준비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장비에 있는 그 운영체제를, iOS를 TFTP 서버로 백업받는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미 저는 여기 주어지는 암호화 비밀번호로 라우터 1에다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토폴로지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현재 이 라우터 1에 있는 IOS를, 플래시 메모리 IOS가 있죠. IOS를 TFTP 서버 쪽으로, 그것을 복사해서 넘기는, 백업받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백업받기 이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TFTP 서버 쪽으로 통신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TFTP 서버의 IP가 192.168.1.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2.168.1.0.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은, 통신이 가능하고요. 또한 더불어 이제 show flash 해서 그 IOS의 이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니까 플래시 메모리는 IOS 이름이 조금 기네요. 요 부분입니다. 요걸 그대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선으로 입력하기 힘들고 밑에 카피를 누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카피 어딜 것을 플래시에 있는 거를 TFTP 쪽으로 TFTP로 옮기겠다. 그러면 소스의 파일네임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복사해 놓으신 페이스트. 자, 요 파일이 플래시 있는 파일이죠. Address or name, remote host, 즉 TFTP 서버의 IP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192.168.1.10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자, 마지막에 destination의 파일 이름은 소스의 파일이면 동일하게 이걸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엔터 치시면 됩니다. 바꾸지 말아. 지금 이렇게 느낌표 하나에 패킷 하나가 전송되고 있는 중입니다. 세그먼트 하나가 전송되는 거겠죠?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복사가 된 것. 자, 복사를 다 하고 나서는 토폴로지에 있는 IDC 서버를 클릭하시면 서버 쪽에 서비스를 하는 카테고리에서 TFTP를 클릭하시면 라우터에 있는 IOS가 여기 복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기본적으로 라우터와 스위치에 대해서 IP 설정, 그리고 호스트 네임 설정, 비밀번호 관계, 그리고 이제 백업 받는 기본 설정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